두꺼운 물건이 두피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위에 김진우입니다. 킹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?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중전 역할을 맡은 좀 악역이죠. 근데 그 김혜준님이라고 굉장히 예쁘신 분인데 그분이 탈모로 고생한 얘기가 방송에 나왔어요. 가채 그 중전들 머리 막 이만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얻는데 그게 정수리 어떤 부분을 눌렀나 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기사고 지금 회복됐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 무거운 물건이 두피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. 원형 탈모는 이게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안 나는 땜통 같이 생기는 거죠. 보통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서 많이 생겨요.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굉장히 잠을 못 잔다던가 실연을 했다던가 뭐 이런 실직을 했다던가 뭐 이런 나쁜 일들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잘 생기고요. 자기 몸이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거예요. 적군인 줄 알고 병균인 줄 알고 공격해서 죽게 하는 건데 이제 몸이 정상화되면은 머리는 잘하죠. 근데 오랜 기간 너무 오랜 기간 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은 영구적으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가채나 가발 굉장히 무거운 뭐 이상한 장식들 많이 달려있는 이런 모자나 가발을 오랜 시간 눌리면서 쓰시면 생길 수 있어요. 고객분 중에도 중매쟁이 아만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이 있으시거든요. 그 민속촌에 계시거든요. 한국 민속촌. 근데 그분들이 가채를 쓰시나 봐요. 근데 눌려서 당기고 그래서 탈모가 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봐드렸는데 심하진 않아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모자나 가발로는 안 생기니까 걱정 마시고요. 근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눌리거나 당겨지면 그런 원형 탈모나 또는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하죠. 당겨지는 힘으로 생기는 건 눌리는 힘으로 생기는 거는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지만 당겨지는 힘으로 생기는 건 또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. 생기더라도 빨리 그걸 안 하게 되시면 금방 회복되니까요. 짧은 시간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.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